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1 총선 투표가 오늘 아침 지역에서도 2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20년 만에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 각 정당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로 근로자 10명이 다친 태광산업이 사고 당시 소방관이 찍은 사고 조사 증거 사진까지 모두 지워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영 GLS가 자체 하역을 시도하자 항우 노조가 해상 시위를 벌이는 등 노무 공급을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제19대 총선 투표가 울산에서도 조금 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시각 투표소 표정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UBC 중계차 연결합니다. 윤경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중구 약사동 제2투표소가 마련된 평산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약 1시간 전인 새벽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아직까진 별다른 문제 없이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유권자들의 발길은 뜸한 편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소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지역 투표소는 모두 264곳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15곳이 줄고 60곳은 위치가 바뀌어 집을 나서기 전에 미리 투표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 지역 유권자는 모두 87만 4,021명입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 투표율은 60%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7대 총선은 62%, 18대 총선은 45.8%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소 입구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해졌지만 투표소 안에서의 모든 촬영은 처벌 대상입니다. 선관위는 투표를 하기 전 신분증을 반드시 챙기고 각 가정에 보내진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를 알면 더 빨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선거구별 개표소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당선자 윤곽은 밤 10시를 전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UBC 울산방송은 오늘 오후 6시 투표가 끝나는 대로 6개 지역구별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구 약사동 제2투표소에서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네, 이제 비는 거의 그친 것 같은데요. 성경희 캐스터, 앞으로 날씨 어떻습니까? 네, 비 때문에 아직까지 투표를 망설이셨다면 이제는 마음껏 투표길에 나서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간간이 빗줄기가 이어지는 곳도 있지만 오전 9시 전후로 비는 모두 그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람은 조금 강하게 불지만 찬바람은 아니기 때문에 투표하러 가실 때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안팎으로 높게 출발했고요. 지금도 평년기온이 크게 웃돌아서 포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햇살 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들이 계획이 있으셨다면 투표를 먼저 하시고 가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햇살은 늦은 오후나 돼야 얼굴을 내미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은 물결이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조금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그 밖의 날들은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도 쑥쑥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봄꽃을 만끽할 시간이 이렇게 많으니까요. 오늘은 꼭 투표해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유권자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게 될 텐데요. 그만큼 투표하는 게 중요하겠죠.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마다 전통 의상을 입은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자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주 여성들에게 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았다는 기쁨 그 자체입니다. 투표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거 그런 자부심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관심은 너무나 낮습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울산의 투표율은 62%였지만 4년 뒤 18대 선거에서는 45.8%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19대 총선의 부재자 투표율은 22.8%로 전국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지역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적 성격도 있고 또 정책 사안별로 여야 간에 너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이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국회에서 울산을 대표하게 될 지역 일꾼들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20년 만에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 각 정당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이영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04년 3석, 2008년 5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사상 처음 울산의 지역구 6석을 모두 석권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야권이 모든 지역구에 단일 후보를 내고 정권 심판 눈을 내세운 가운데 여당은 보수층을 결집하며 생활 정치를 부각시켜 유권자들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진보 노동계의 정치 1번지 북구를 노동계가 수성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윤도환, 조승수 의원이 엎치락뒤치락 하던 북구에 이번에는 박대동, 김창현 후보가 맞대결에 나서 초접전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지 관심사입니다. 8년 전 울주군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승리했던 민주통합당이 또다시 당선자를 낼지 주목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정신 계승을 위해 출마한 중구의 송철호, 노무현 키드로 정치에 입문한 남구갑의 심규명 후보가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밖에 중구에서 4선 의원이 탄생할지, 지역 최초로 여성 지역구 의원이 배출될지, 진보신당과 자유선진당, 무소속 후보들이 얼마나 표몰이를 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결혼식 앞둔 가정에서 이 뉴스 잘 보셔야겠습니다. 하객들로 붐비는 예식장에서 상습적으로 축의금을 가로채운 절도범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객들로 북적이는 주말 예식장. 양복을 차려입은 70대 남자가 멀리서 축의금 접수대를 지켜봅니다. 대기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다가가더니 축의금을 낸 것처럼 식권 여러 장을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답례금 만 원이 든 봉투와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잠복 중이던 경찰이 순식간에 이 남성을 검거합니다. 중구의 또 다른 예식장. 70대 여성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단체 축의금을 냈다며 답례금 봉투 여러 장을 챙겨갑니다.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혼주 측은 피해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거의 피해자들은 거의 잃어버린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식권을 못 받았다 해서 식권을 받아서 뭐 대량으로 답례금으로 바꿔가는 숙고이 많고 직접적으로 축의금 자체를 훔쳐가는. 경찰에 붙잡힌 70대 노인들은 동정 정가가 20번 넘게 섰으며 한 달에 최소 400만 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대형 예식장, 하객이 많은 시간을 노리는데 범행 수법도 갖가지입니다. 안에 흰 거 접어가지고 이어가지고 봉투 입구에다가 정확 확인을 빨리 경찰은 전국을 무대로 하는 전문 절도범이 수백 명에 이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돌가루가 섞인 물 수백 톤이 하천을 따라서 태화강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두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다루 기자입니다. 태화강 종류와 연결되는 한 하천이 희뿌연 색으로 변했습니다. 하천 바닥을 휘젓자 회색빛 가루들이 물결치듯 올라옵니다. 돌가루 더미는 이미 하천 자갈과 수초를 뒤덮었고 수백 미터 떨어진 지류 하천 바닥도 백색 가루 투성입니다. 평소에는 여기 물이 참 깨끗하게 흘러갔는데요. 어제 와보니까 갑자기 물이 굉장히 희뿌연 그런 그 진한 흙탕물이. 오염된 물이 나온 곳은 하천에서 불과 100미터 떨어진 신축 건물 지하수 굴착 공사장. 지하 터프기 공사를 하면서 흘러나온 돌가루가 섞인 물이 그대로 유입되면서 하천을 오염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범서읍 점청교 부근 태화강 상류에 1시간가량 연녹색 돌가루가 흘러들기도 했습니다. 지하수 관정을 뚫다가 거기에 안전을 넣었습니다. 뭐 우리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특정 수질 위험 물질이 나오면 그런 법안 조치하고. 생명의 강으로 거듭난 태화강. 주변 지하수 개발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다로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화정마을 37살 이모 씨의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안에 있던 지게차와 제트스키, 트럭 등을 태워 1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창고 안에 사람이 없었고 3월 중순에 배선 문제로 불이 났던 점으로 미뤄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광산업의 공무집행 방해 사건을 수사 중인 남부경찰서는 어제 이 회사 직원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찍은 화재 조사 증거 사진이 담긴 카메라를 빼앗아 내용물을 지워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태광산업 본부장 김모 씨가 구속되고 직원 4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폭발 사고가 발생한 탄소 섬유 제조 공정에 대해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동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달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중국 교동교 아래 혁신도시의 옹벽을 없애기로 한 가운데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중국 교동 백양교 인근 주민들은 백양교 아래 혁신도시 옹벽을 자연사면으로 변경하고 교동과 혁신도시를 잇는 폭 6m의 도로를 개설해줄 것을 LH와 중구청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주민 800여 명은 지난 3일 게이트장과 배드민턴장의 철거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중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수원 토막살인사건과 관련해 112 신고체계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방경찰청의 통합형 종합상황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경비상황실과 112 지령실을 통합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위급상황 발생 시 신고 내용을 울산지역 모든 순찰차로 실시간 전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합상황실을 지방청 차장 직속 부서로 운용해 현장의 지휘력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주군 호연초등학교가 뉴질랜드 타카푸나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호연초등학교 학생 50여 명은 올해 타카푸나 현지에서 열흘 동안 교환 수업을 받고 교사들의 현지 수업과 연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오늘 투표로 꼭 이어지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